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옛 진해화학당의 정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땅이 불소와 니켈로 오염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화학 비료 공장이 있던 옛 진해화학 자리. 폐석고가 무더기로 쌓여 있고 오염된 석고수는 큰 저수지가 됐습니다. 부영이 지난 2003년 아파트를 짓겠다며 51만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그대로 둔 겁니다. 이곳이 오염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8년 만에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땅 대부분이 불소와 중금속 니켈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과 아연, 카드뮴도 나왔고 최대 6m 아래까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표부터 지하 1m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범위가 오염이 되었다고 확인됐습니다. 불소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오염 토양이 32만 9천 세제곱미터고 여기다 야적된 폐석고 65만 8천 세제곱미터도 처리해야 합니다. 25톤 화물차 6만 대 가까운 양입니다. 오염된 석고수 30만 세제곱미터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용은 세 차례나 창원시의 정화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됐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매립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추정되는 정화 사업 비용은 700억 원 정도. 민간협의회는 감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화가 제대로 되려면 이 돈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정화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영은 다음 달부터 정화 사업을 시작해 2년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